경주 시민 여러분, 그리고 금천읍민 여러분, 또한 맞이해서 오늘 많이 팔러 나오신 상인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그동안 권력과 맞서 싸운 노동자 서민의 후보 권영 기호 6번 권영국입니다.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올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까 제 앞에서 아마 유세를 하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.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기호 1번 김석기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. 근천업을 잘 살려가겠다고 장담을 하고 갔습니다. 여러분, 지금 새누리당을 수십 년간 밀어줘 와봤습니다. 경주에서는 새누리당이 깃발만 꽂으면 국회의원이 되어왔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근천읍민 여러분, 수십 년 동안 새누리당을 밀어온 지금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? 특정 정당이 독점해온 지금 이 정치 현실에서 과연 근천읍민 여러분들이 잘 살고 계십니까? 더 이상 새누리당이 얘기하고 있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권영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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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주가 지금 후퇴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경주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경주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? 한 나라에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. 깃발만 꽂으면 새누리당에 투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경주는, 근천은 그 미래가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그래서 기호 6번 권영국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. 경주와 권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바꿔야 한다.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로 확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동의하십니까? 권영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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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새누리당은 가진 자들과 재벌을 살찌우는 정치를 계속해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 근처의 노동자 서민들이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? 이제 한번 바꿔봅시다. 노동자 서민이, 그리고 근천의 상인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이번에 한번 새누리당이 독주하고 있는 이 잘못된 정치를 한번 확 바꿔 봅시다, 여러분! 권영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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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릅니다. 헬조선이라고 합니다.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이라 합니다. 왜냐? 부모 잘 만나면 잘 살 수 있고 부모 못 만나면 영원히 못 사는 이 잘못된 우리 사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. 땀 흘려 일해도 잘 살 수 없고 희망이 없다면 이런 정치 우리가 계속 밀어줘야 되겠습니까? 나인다! 그래서 말씀드립니다. 이제는 우리가 권력에 빌붙고 대통령 악수하면 국회의원 당선되는 이 잘못된 현실을 우리 노동자 상인들이 한번 확 바꿔봅시다, 여러분! 권영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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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. 대형마트가 장사, 대형마트만이 잘 사는 이 잘못된 시장 구조를 바꿔보겠습니다. 재래시장과
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저는 상인 여러분과 함께 자꾸 힘차게 뛰어보겠습니다. 세상을 바꾸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신념으로 노동자, 농민, 상인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경주에서 정치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권영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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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우리는 포기해왔습니다. 찍어도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왔습니다. 그러나 이번에는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가진 자들의 정당인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, 경주의 운명은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진정으로 노동자와 농민들과 우리 상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을 한번 뽑아줘 봅시다, 여러분! 권영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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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앞에 교육반 권영국이 앞장서겠습니다. 권천안민 여러분과 상인 여러분이 한번 힘껏 힘을 모아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는 잘못된 새누리당 독주의 이 정치 현실을 바꾸고 가진 자들이 잘 사는 경제구조를 뒤집어서 이제는 노동자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, 여러분! 권영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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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치가 바뀌려면, 경주가 바뀌려면 우선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.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. 저는 사람을 죽이고 경제를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노동자 서민의 정치가 여러분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 권영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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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월 13일 저 교육반 권영국은 여러분의 힘을 모아서 이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. 같이 힘차게 손뼉과 응원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권영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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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권천안민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. 우리는 이제 변화와 경주를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권영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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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거천 선택으로 우리는 절망으로 살아왔습니다. 이번 20대 외쳐보겠습니다. 권영국!